이번에는 시스템의 특성들 중에서 시스템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로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걸 갖다가 합니다. 타임 인베리언트 특성을 갖다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시스템 집합이 있으면은 리니어라는 시스템은 뭐 조그만하라고 했죠. 리니어고 또 리니어 하면서 또 타임 인베리언트는 뭐예요? 시불변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시불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시불변. 이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타임 베리언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타임 베리언트. 이것을 어떻게 시변 이렇게 합니다. 시변 이렇게 하는데 이 타임 인베리언트 하는 것은 리니어 중에서도 또 조금만 이만큼 분야예요. 이만큼 분야예요. 아주 작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요 분야, 요것을 우리가 리니어 하면서도 타임 인베리언트 하는 거라 해가지고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약자로 뭐라고 하냐면 LTI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선형, 우리말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해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학에서 엔지니어링에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에서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선형 시불변 시스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LTI 시스템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작업을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리니어 한가, 타임 인베리언트 한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디티비티와 호모지니어스티 이걸 스케일링이라고 그랬죠. 스케일링 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럼 타임 인베리언트는 뭐냐? 자, 타임 인베리언트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입력 XT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시스템 H에다가 입력을 넣어가지고서 출력 YT를 얻습니다. 자, 이게 출력 YT를 얻어가지고서, 약간의 이렇게 그 보관을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Shift라고 하는데, Shift. 보관을 해요. Shift를 얼마만큼 보관을 하느냐?
T0만큼 보관한다 이거죠. Shift T0. 이것은 Shift는 다른 말로는 Delay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메모리에 해당돼요. 메모리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Y T-T0 이만큼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는 보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Shift를 하고 자 그러는데 이 출력을 얻어가지고 얻어가지고서 이렇게 Shift를 시켰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이 입력을 이만큼 Shift를 시키는 거죠. 이거 Shift를 시켜 딜레이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또 딜레이를 시킨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T0만큼. 그러면 여기서 출력은 뭐냐면 XT-T0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시스템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이거 HT 시스템에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출력 Y 딜레이가 된 T0 이 T를 얻었다. 그럼 요 두 개가 요거하고 두 개가 같냐 하고 같으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yes다 하면은 이건 time invariant, no다 하면은 time variant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약간 좀 저기 뭐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XT 입력이에요. 자 이게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서 떡을 한다. 그래서 어머님이 떡을 한 마를 준비를 했다. 떡 한 마를 준비할 수 있는 쌀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입력을 어디로 가서 방앗간입니다. 이게 시스템 방앗간이죠. 방앗간에다가 가가지고서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어가지고서 며칠간 두었느냐? 5일간을 두었어요. 5일간을 들어가지고서 현재 떡이 나왔어요. 이게 5일 전에 한 떡이에요. 5일 전 떡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 떡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쌀을 준비해가지고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며칠간 가지고 있느냐? 5일간 가지고 있어요. 이 5일 된 쌀이에요. 5일 된 쌀. 가지고서 방앗간에 가가지고 5일 후에 방앗간에 가가지고서 떡을 만들었어요. 이건 바로 떡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일 전에 만든 떡하고 지금 떡하고 양은 같겠죠. 양은 같아. 그러나 내용은 같지 않겠죠. 왜? 5일 전에 한 것은 이미 굳어버렸을 거라고. 근데 바로 나온 떡은 훨씬 더 맛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타임 인베리언트 한다. 음식은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 하지 않다는 거죠. 음식은 바로 해서 먹어야 되죠. 재료를 갖다 오히려 가지고 있다가 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로 바로 방앗간에 가서 쪄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떡을 만들어 놨다가 5일 후에 먹는 것보단 이건 같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숙제라고 생각하세요. 자, 신호해석 숙제를 했다. 숙제가 제출이 돼가지고 출제가 돼가지고서 숙제를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제출일인 5일 후에 제출을 한 것하고 숙제를 나왔는데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꾸물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감이 돼가지고서 얼른 숙제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다. 이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죠. 숙제 제출한 것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리니어하다고 볼 수, 아니, 타임 인베리언트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는 것은 입력을 가지고 있다가 출력에다가 넣은 거, 시스템에다 넣어가지고서 나온 출력하고 바로 입력이 오자마자 시스템에서 넣어가지고서 출력을 갖다 얻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다고. 두 개가 보관하고 있었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이것을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타임 베리언트 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좀 우리가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갖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칠판을 좀 지워보도록 할까요? 자, 타임 인베리언트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어디티비티하고 리니어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되거든요. 어디티비티나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성질 점검 이것을 해가지고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t는 xt다. 근데 이걸 갖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t를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y는 equal x다 뭐 이런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넣은 것하고 두 개를 나누어서 넣은 것을 갖다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x1하고 x2가 들어갔을 때 입력으로 나온 y1하고 y2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입력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7이다 했을 때 이것을 3하고 4다 이건 x니까 우리는 이것은 3이고 이것은 4다 요두 개를 더하면 7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었을 때 나온 7하고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니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거든요. 타임 인베리언트는 뭐냐? X1을 디레이를 갖다가 시프트를 한다는 얘기는 디레이죠. 디레이 3일. 또 X2도 디레이 3일. 해가지고 시스템에다 이렇게 넣었다 이거죠. 시스템에다 똑같이 넣었어요. 똑같이 시스템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이것도 뭐 3일 딜레이 된 것이지만은 그대로 3이 나오고 예를 들어 3이다면은 이건 4다면은 3일 딜레이 되겠지만 똑같이 4가 나온다는 거죠. 입력이 여기서도 왜냐하면 똑같이 3일 딜레이 있다고 해가지고 변경 없잖아요. 4가 4일 3일 딜레이 됐다고 해서 변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더하면은 7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입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7이잖아요. 입력이 7이잖아요. 그럼 입력 X에다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7을 디레이 3일을 한다 이거죠. 디레이 3일, 7을 디레이 3일 한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7이 그대로 있죠? 이거 같죠? 이것은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것은 이렇게 디레이만큼 가지고 있다가 시스템에다 넣는 것하고 출력을 가지고 있다가 시스템으로 얻은 출력값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하고 결과가 같았을 때 이것은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리니어 하는 것은 이것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니니어 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요거 그다음에 코잘 그다음 메모리 요런 것들 갖다가 살펴를 봤습니다. 요 각각의 성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의미를 항상 이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물리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이 물리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것은 어떤 오래 기억이 됩니다. 오래 기억이 돼요. 오래 기억이 되지 이 수식 그 자체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출력이 어떤 한 시점에서의 값에 의해서만 좌우되면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거고 코자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나타나면 이것은 코자라는 것이고 리니어하다는 것은 입력을 두 개로 또는 세 개로 나누어서 각각을 입력에 출력을 하는 결과하고 한꺼번에 넣은 결과하고 같으면은 이것을 리니어한다고 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입력을 내가 바로 시스템에 넣어가지고서 출력이 나온 것을 오랫동안 보관한 거다고 입력을 아예 넣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출력에 넣은 결과하고 두 개가 같으면은 이것을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고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시스템의 특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스템 특성 중에서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인버터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인버터블 시스템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렇게 HT가 있고 입력 XT가 있고 출력 YT가 이렇게 있었을 때 출력을 다시 그 HT의 인버스 HT의 인버스 인버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인버스 분의 1가 됐을 때 다시 출력 우리가 다시 했을 때 다시 입력 XT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인버터블한 시스템이라 한다 이거 인버터블 시스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력을 넣어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Y가 됐는데 Y를 넣으면은 다시 입력 XT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인버터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저항하고 저항 R과 컨덴셔 캐패시턴스는 우리가 인버터블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인버터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V, I, R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 V, R은 I, I, T의 R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R은 I분의 또 V 얼마든지 V하고 I를 갖다가 왔다 갔다가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버터블 시스템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Y는 equal X 제곱의 T다 이런 것은 안 되죠. 이런 것은 인버터블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블 시스템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의 개념만 알아두시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코잘이냐
리니어냐, 타임 인베리언트냐, 요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그 이해력을 점검하는 문제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좀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될 것인데, 한번 이게 이 가의 그 멘트를 문장을 잘 읽고서 이게 시스템에 어떤 성질과 관련이 있는가?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의미였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의미. 물리적 의미에서 어떤과 관계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일단 수민이 엄마는 추석에 송편을 하기 위하여 쌀두 마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쌀두 마를 준비해서 떡방앗간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입력이죠. 입력 XT죠. XT가 두 마를 해서 떡방에 갔어.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당일에는 한 말을 하고, 입력을, 이게 X1하고 X2로 나눴어요. 한 말하고 이틀 후에 다시 가서 한 말에 떡을 했어요. 이게 나눠가지고서 떡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쌀두 마리 떡을 하겠죠. 떡을 모두 해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dditivity가 나오죠. 입력을 x1t하고 x2t로 이렇게 나누었죠. 나눠가지고서 이 떡을 한 y1t와 y2t나 처음에 두 마를 가지고서 한 yt나 요두 개를 더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여기서는 리니어 시스템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리니어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죠. 리니어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얼핏 타임 인베리언트 성질이 있다고 또볼 수도 있겠어요. 또 타임 인베리언트. 왜냐면은 이한 말을 그대로 나누어서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얘는 이틀 후에 했잖아. 입력을 이틀 후에 했잖아요. 입력을 이틀 후에 하고 여기서는 또 출력을 또 이틀간 또 보관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요놈들이 결과적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타임 인베리언트 떡이 이틀 만에 변하진 않잖아요. 타임 인베리언트 성질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는 술을 잘 먹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은 복학생들 모임. 옛날에는 이렇게 복학생들 모임이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 될 테니까 이런 것이 지금 좀 없어가지고 좀 서운하지만은 모임이 있어서 참가해야 되는데 이 모임에 가게 되면은 강제로 술을 먹어야 된다. 자기 술을 잘못 먹는데 복학생 모임에 가면은 강제로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면은 왜 그러냐면 술을 먹으면 다음날 엄청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저하고 똑같으네요. 저도 술을 먹으면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일 갈 모임 때문에 벌써 오늘부터 재원이는 걱정이 되어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공부도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술 먹은 것도 아닌데 내일 술을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코잘 시스템이 아니다는 얘기죠. 코잘하지 않다. 코잘이 아니지 않다는 넌 코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넌 코잘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현규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여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오후 4교시에 있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제출하였다. 바로 보고 프린터를 했다 말이고 출력을 딜레이 했죠. 딜레이. 출력을 딜레이 했죠. 딜레이 했죠. 그러나 서구는
보고서를 어젯밤에 형규와 같이 작성한 후,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출력하지 않고, 입력을 딜레이를 했죠. 이건 입력을 딜레이를 했죠. 입력을 딜레이 했어요. 그 파일만 가지고 있다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출력을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이 두 학생의 보고서는 교수님께 정해진 시간에 이상없이 도착했다. 이것은 타임 인베리언트. 출력 딜레이 하는 것하고 입력 딜레이 한 것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것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좀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것들 성질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오기 시작하십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제곱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y는 equal x제곱이다. 이게 입력을 갖다가 제곱을 하는 어떤 출력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 입력은 x이고 출력은 y겠죠? 그러면 7을 넣었을 때 출력은 49가 되겠죠? 그러나 입력 7을 두 개로 나누어서, 3과 4로 나누어서 각각을 입력할 때는 9와 16이다. 이것을 더하면 25다. 49와 같지 않다. 49와 25는 다르다. 이것은 어떤 성질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시스템에 리니어 하지 않는다. 이 non-linear. 리니어 하지 않는다. 입력을 갈라서 같을 때 이것이 바로 리니어인데 갈르니까 같지 않다. 이것은 non-linear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셨죠? non-linear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호남이는 머리가 매우 좋다.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들은 것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따라서 호남이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해답을 찾는다. 즉,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이용하여 현재 주어진 문제의 답을 해결한다. 이건 뭡니까? 코잘이죠. 코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결과만 가지고 입력된 결과만 가지고 출력을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코잘이라는 겁니다. 캐주얼이 아니고 코잘. 이게 바로 코잘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코잘. 이게 바로 코잘이라는 겁니다. 코잘. 코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여기에 지금 다양한 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갖다가 넣는 것이 좋을 텐데, 아, 여러분들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못 넣겠어요. 자, 현아는 신호해석 중간고사를 위해 7시간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좀 더하지. 그래서 매일 1시간씩 7일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렀다. 1시간씩 7일. 111111 해가지고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다 이거죠. 근데 만일 현아가 7시간 공부를 하루에 모두 연속해서 했다면 두 가지 결과가 같지 않을 것이다. 7시간을 하루 7일 동안 한 것하고 하루에 7시간 한 것하고 효율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틀리죠. 이것은 시스템의 어떤 성질을 말하는가? 이건 리니어죠. 더하고 입력을 더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리니어예요. 이것은 리니어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이런 non-linear도 카드 non-linear, 리니어 중에서 non-linear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능하니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서 가능한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 신호해석 과목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또 대면에서 강의실에서 출석해 가지고서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게 리액션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필기를 해가면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시스템 특성이 이번 주에 끝나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진짜로 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제 컨볼루션 이것을 갖다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잘좀 따라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